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결코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법원도 이 교제를 하는 이 남녀 간에 일어나는 이런 폭력들, 그것이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결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의 폭력에 비해서 더 관대하게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의 변호사의 생생법률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항상 핫하고 그리고 생생한 이 법률적인 사건들 또 법률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요새 아주 핫한 또 아주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이 교제를 하는 상황에 서로 상대방이 한쪽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인 사건까지도 있는 이 교제 중에 폭력, 우리가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용어인데요. 데이트 폭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데이트를 하는 남녀 간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폭력? 뭐 이렇게 아니면 더 심지어는 뭐 서로 간에 뭐 사람 싸움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뭐 서로 간에 이 젊은 남녀들끼리 데이트하다가 서로 조금 뭐 의견 충돌도 있고 뭐 사람 싸움 하면서 뭐 티격태격하는 수준이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 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을까? 한번 같이 의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2021년 7월 달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입니다. 즉, 상해 치사를 했어요. 여자친구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그 남자친구는 그 범행 후에 112와 119에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합니다. 한편 그 남자친구로부터 맞아서 의식을 잃은 그 여성은 병원으로 나중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한달 이후에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그때 여성의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어이없고 황당한 것은요, 바로 그 남자친구, 즉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이유였어요. 그 남성은 여성을 때린 이유가 자신과 그 여성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라는 이유로 그 여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이유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할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거를 과연 사랑 싸움? 또는 뭐 그냥 데이트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뭐 어떤 단순한 뭐 어떤 뭐 티격태격의 싸움이라고 과연 볼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에서라면 그냥 당연히 뭐 폭행 또는 폭행 치상 뭐 상해 또는 특수상해 뭐 흉기나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이제 특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특수상해 이런 상황이지 이게 데이트 중에 일어난 행동이라고 해서 마치 사람들에게는 그 폭력에 대한 정도가 한참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이 서로 간의 쌍방, 잘 아는 사람 간의 관계이니까 뭔가 좀 감경을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 용어가 주는 함정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결코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도 이 교제를 하는 이 남녀 간에 일어나는 이런 폭력들, 그것이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런 가해자에 일어난 폭력들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의 폭력에 비해서 더 관대하게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는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많은 이 교제 중에 일어나는 폭력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정도도 점점 더
최초에는 가볍게 말싸움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몸싸움,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뭐 소주병이나 칼이나 이런 뭐 파이프나 이런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이런 정도까지 이 점점점 더 발전된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뭐 교제 중에 남녀 간의 사랑 싸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대한 시선으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미화된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오늘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신고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잘못된 시각이 결국 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폭력이다, 나 혼자 참으면 그만이고 내가 이번에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폭력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심한 폭력이고 또한 상대방의 영혼과 몸을 파괴할 수 있는 폭행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역시 지금껏 이루어진 이런 교제 중에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 폭력을 개인의 문제,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서 가벼운 처벌을 했었던 관행에서 탈피해서 가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경고 또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